밤새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밤에는 열대야에 낮에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 35도, 주말 동안에도 34도에서 35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들면서 해수욕장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은 대부분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경포해수욕장은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바다로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가까운 근교에서 더위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강 주변의 다리 밑은 다른 곳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가량 낮은데요. 강물이 증발하면서 공기 중의 열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더위를 피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고요. 제10호 태풍 담레에는 오늘 새벽 중국 칭다오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낮에는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5도를 비롯해 오늘도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한낮에 오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다가 앞바다는 점차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지방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경 괌 부근 해상에 위치한 열대저압부는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로 발달했습니다. 다만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